자, 쿨감 버프된 아기. 무려 궁쿨감이 45가 되는 미친 아이템. 이거 하나만으로 궁쿨이 1.85초가 된다. 와, 데미지 뭐야,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하다. 이 데미지가 이상하네. 카사디나에게 막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왜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카사디나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기랑 대천사 버프 됐잖아요, 그죠? 2단 버프 됐지, 저번에도 버프 됐으니까. 여긴 쿨감 한번 바꿔 가볼게요. 쿨감 최대로 땡겨보자. 아, 공속 찍을까? 늦었어. 아, 공속 뜰걸. 그거 알죠? 스킬 가속이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공속 뜰걸 그랬네? 원래 웬만하면 공속을 들죠. 이게 카사디나기 왜안 좋냐면, 일단 코그모 이런 거 상대로 좀 약하고, 저 상어리로 잡아야 되는 챔피언이라, 리산드라 궁이 서서 좀 그렇고, 사이언도 잘못 잡고, 사실 뭐잘 크면 그런 거다 상관없지만, 리산드라 상대로 구도는 라인전은 무난한데, 리산드라 궁극기 때문에 한타가 쉽진 않아요. 6렙 찍으면 또 그냥 라인전 자체는 그전에도 버틸만 하고, 웬만하면 안 죽어, 리산드라 상대로는. 리산드라가 할만하더라. 재밌네요. 파밍이나 조금씩 합시다. 어차피 도란방패 있어서 크게 아프진 않아요. 아, 이걸 못 피해? 대포는 꼭 먹어야 돼, 그죠? 이런 건 중요해. 알만한데? 오케이. 아, 이게 안 돼? 아깝다. 여기서 좀 고통받고 있네, 그죠? 안 되겠다. 미드라인은 근데 이득 많이 봐가지고 전령도 먹고. 상대가 라인 관리도 안 하고 바로 간 거라. 볼만한데? 좋습니다. 리산드라 아까 다 빠졌구나, 바텀에서. 이러면 얘도 인생 망했는데? 얘 텔포 없어가지고 이거 좀 놓칠 텐데? 미드 성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지금? 아, 이게 안 깨져? 바텀일 텐데, 아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잡을만한데? 좋습니다. 호구모까지 잡고 가야겠다, 이거는. 그죠? 사이온이 안 돼, 근데? 아, 못 참겠다. 학살 중입니다. 오히려 좋아. 브라운킬 오히려 좋아. 고맙다, 죽여줘서. 와, 뭐야 이거. 대박인데? 아니, 징크스 궁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아, 하나 리산을 먹었네? 아깝다.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에라, 모르겠다. 야, 가자. 이거는 가기엔 늦었으니까, 리산도 아마 갈 거거든요?
미드 라인이나 밉시다. 어차피 아래쪽 이득 보고 있어서. 궁이 있네? 쓴 줄 알았는데 안 썼구나. 녹턴공 곧 찰텐데 근데? 쟤는 안 죽어? 아 이게 안 돼? 되네? 좋았다. 아 쿨감 버프된 아기 무려 궁쿨감이 45가 되는 미친 아이템. 이거 하나만으로 궁쿨이 1.85초가 된다. 나 지금 많이 강한데? 이산드라야 그거 맞아? 너 자신 있어? 자신 없구나. 그래. 죽으렴? 그래. 잘 죽으렴? 이런 데 뭐 없나? 뭐야 이거? 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 있어요? 어 그래. 잘 가렴. 오 뭐야? 축하했습니다. 이것도 뜨는구나 채팅도. 이거 원래 채팅 안 떴었는데 이거 패치됐나 보네 그죠? 한번 붙어보죠. 그냥 빠지자. 전투가 아래쪽으로 이어졌으면 붙었는데 위쪽으로 이어져가지고. 야 대천사를 3코로 갔는데도 아직 이게 스택이 다 안 쳤어? 레전드로 잘 거는데? 16이다 맞아야겠네. 이게 원콤이 안 녹냐? 너무 아쉬운데? 와 데미지 뭐야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하다. 이 데미지가 이상하네. 성장 차이 너무 나서 진짜 던지는 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 웬만큼 나는 게 아니라 성장 차이가. 포그모 딜각 하나도 안 나와? 너희 포그모 없으면 못 잡아, 나. 야, 이건 뭐야? 아, 이 사이오나 포그모 딜각 보고 돼야지. 아, 그래. 아, 죽을 뻔 했네? 보고요? 아 왜 나 정글로 카서스만 만나냐? 뭐지? AD 해야겠네. 에카림이면 지는 못하겠죠? 에인 갈까? 미드 에코인 것 같은데? 에코 상대로는 또 괜찮을지도? 고정 체력 박을까? 에코가 점화 들고 점화 칼날비 1렙 2 찍는 걸로 쇼부 볼 수도 있으니까. 칼날비는 드는데 점화는 안 드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조심해. 어? 풀었다. 칡골드 먹어주고. 야 잡았다.
바비? 야, 카이사 패시브 왜 켰어 이거.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10골드 더 먹었음. 와드핑은 찍어가지고. 그 와중에 좀 많이 벌긴 했어. 이거 된다고? 진심이야? 죽을래? 아니 이걸 1레벨에 2로 들어올 생각을 하네 코로. 나 베인이야 임마. 선을 너무너무 없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까 살짝 큰일 난 것 같은데 미니맵만 봐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요? 너무 억지 다이브를 한 거 아닐까? 턴 남는다고? 아 올만한데? 좋습니다. 나 이거 정비해야 돼. 카오스야. 텔포가 없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빼기엔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하렴. 아군이 당했습니다. 욕 먹는데 상대?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 욕먹을 만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 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 죽었지? 그래. 뭐 사연이 있었겠지 그죠? 뭐 잘 하려다가 잘 안 되겠지 뭐. 야 에코 순식간에 제아 골드 300원, 4킬 먹고 미드가 노데스인데 4킬 중인 미드가 있다? 무서운 이야기다. 에코가 궁이 있어서 좀 애매하네. 밀고 정비 한번 해야 될 듯. 상대 텔포 쓸 것 같거든요. 또 졌어. 정비 타이밍을 좀 놓쳤네 이거. 이러면 정비할 만하죠. 피규어 좀 해가지고. 나 제압골드 사라졌는데? 상대가 좀 유리하구나. 그래. 저기 학살 중입니다. 또 졌어. 또 너네야 바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이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저건 잡았네 그죠? 제압되었습니다. 마체 좀 사오죠. 이거 없고가 좀 차이가 심해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졌어. 적이 이제 아예 전멸을 했다고. 또 너야 바톰. 아니 몇 번 질 거야 대체. 에코 탑?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뭔 헤카링 궁까지 있냐 여기에. 야 루시안 템보소 나보리에 폭풍갈 기고 누가 막냐. 사실 본인들 실력이 안되면 그만 싸우고 그만 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안 한다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저었던 걸 생각을 안 해. 아니 졌으면 인정하고 좀 살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또 졌어. 또 너야 바텀. 또 더블킬 따였어. 야 미치겠다. 아 이게 누구? 바비?
야, 나 제아골드 이렇게 먹어도 템을 못 따라가네, 루시안을. 이거 얼마나 센 거야? 오, 네이스. 이러면 그래도 좀 비볐는데? 많이 잡았는데, 그죠? 마침 타이밍도 용 타이밍인데? 3용이라 그냥 해야 돼, 우리. 에라이. 아, 이게 안 돼? 너무 아까운데? 오, 다행이다, 그래도. 어, 바드까지 잡았어? 카오스 공으로? 경계가 이번에 좀 버프 받지 않았나, 님들? 경계 한번 가볼까? 루시안도 아까 그 괴물 같던 루시안이 아니거든요? 이제 많이 죽어가지고, 저 친구도. 아까 그 위험이 없음. 약한 건 아니지만. 또 죽었어. 또 바텀 너네야. 야, 미치겠다 얘들아. 아, 몇 번 죽을 거야 대체. 또 너네야. 이거 한번 가볼게요. 아비 검열은 뺐다 근데. 용부터 하자. 용 먹고 경계 사와야겠다. 템은 잘 떴는데? 야, 이래도 루시안 템을 못 쫓아가? 아니, 아직도 3.5코어야? 나 이제 3코어인데? 처음에 킬을 얼마나 먹은 거야, 저거? 또 너야, 쓰레쉬. 어, 그래, 이번엔 살았네, 그래, 그래. 어, 교환 나쁘지 않은데, 그죠? 어? 미안하다. 아, 의도치 않았어, 근데. 의도치 않게 죽여버렸네? 아니, 에코 혼자 뭐하게, 친구야. 이거 들어오려고? 절대 안 될걸? 아비? 어, 뒤로 한번 가보자. 갈만한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곧 좋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누구요? 야, 줄게 크산테밖에 없다, 그죠? 야, 딜량은 의외로 3등인데, 님들? 쓰레쉬 또 너야. 에휴, 내 그럴 줄 알았지요. 어, 손해 좀 보자. 어? 아, 오케이, 취소. 좋습니다.